안녕하세요. 제로미입니다. 오늘은 인어공주 프레임으로 키링을 만들어 볼게요. 작업 테이프를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붙여줄게요. 레진이 뒤로 새지 않도록 눌러줄게요. 분홍색 펄 조색 제형을 다르게 해서 연분홍, 진분홍색을 만들어 줄게요.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아래로 갈수록 진한 색을 올려줄게요. 유브이 램프에 3분 경화시켜주고 뒤집어서도 3분 경화시켜줄게요.
올드에서 꺼내볼게요. 핀마이스로 뚫어주고 구핀을 넣어줄게요. 고정력을 위해서 구핀에 UV 레진을 발라주고 끼워줄게요. 분홍색 조개와 불가사리는 고리몰드를 이용해서 고리를 달아줄게요. 안에 기포가 들어가면 고리가 끊어지니까 주의해주세요. 오링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